넷째 주 정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전후하여 벗어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점검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예방과 주민에게 불편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2월 3일까지 공단과 문화재단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방문과 현장조사, 필요에 따라서는 활동을 병행해서 근무 실태 및 보안점검, 금품이나 향원 수수 여부, 전향 대응태세 확립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최근 공무원 수당 부적정 및 중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감찰반에 직원간의 사교적 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청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오해를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복무 규정과 행동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017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 대상자는 225명을 대상으로 1회차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2회차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우리에서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안내와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당 직원들께서는 신고 요령 교육을 받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신고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신고 대상 연 인원 405명 중에 2천만 원 이상 불성실 신고로 보안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 13% 정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다가오는 2월 28일자로 도니문 1구역에 약 1차, 2차 합쳐서 약 7천여 명의 그 입주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로구의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날 부청장 주제로 11명의 11개 부서장이 모여서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해당 부서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 TF팀은 당분간 주 1회 정기보고에 의해 수시로 안건이 발생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부터는 약 한 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전입 업무라든가 학적일자 그리고 세무, 등기, 지정민원, 또 청소민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창구인데요. 당분간은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공휴일 포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수요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운영 시기라든가 운영 시간 등을 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 부서별로 뭐 도로라든가 하수, 각종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보상이라든가 그런 민원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비롯해서 11개 주요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총무과부 홍보전산과에서는 현장 민원실이 운영되니까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전산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다가오는 그 2월 중순 정도에 종합적으로 그 지역 일대 대청소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 명절을 대비한 체불임금 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우리구와 계약한 업체에 대하여 각종 공사, 용역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금 수요 사전 파악 등 신속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과 설 명절 전 성금 지급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공사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등을 점검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와 재단법인 한무숙 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제22회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 공동 개최권에 대해서 문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월 31일 화요일 17시며 장소는 마로니에 공원 지하 다목적실입니다. 참석자는 문화예술계인 한 200여 명이며 이번 수상작은 장편소설 뜨거운 피 김원수 작입니다. 시상은 공동명의 상패수여 및 상금 2천만원 지급이며 우리 구에서는 6천만원을 저희 구에서도 부탁합니다. 참고로 근본 수상작인 뜨거운 피는 부산의 작은 폭우에 자리 잡은 오래된 호텔을 무대로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그려내었으며 주인공이 보여주는 고뇌와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처럼 펼쳐지는 얽히고 설킨 인연들을 유려하게 풀어낸 수작이라는 편입니다. 심사평에서 재미있는 것은 너무 재미있는 것이 단점이라는 평이 재미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4,800원인데 10% 할인되겠습니다. 문학상 개요와 한무숙 선생 인물 정보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홍보 전산가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도자료 드렸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마지 쪽방 거주민 합동 차례상 차례기 행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공동 차례상 차례기 명절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월 25일 동대문 쪽방 거주민들에게 명절 음식 나눔과 윷놀이 행사를 하고 1월 26일 도미종 쪽방에서는 합동 차례상을 차려서 공동 차례상을 지내주고 식사를 나눔으로 해서 고향을 가지 못하는 쪽방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의역까지도 보고 드립니다. 설을 맞아 우군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1월 20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1월 20일까지 묵은 쓰레기를 신고하여 주셨습니다. 늦어도 1월 26일까지는 모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날 연휴 청소 대책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상황실 2명, 특별방 90명이 최소한의 청소 기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배출 금지 기간은 27, 28, 29일, 3일간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연휴가 끝난 후에 쓰레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등 총 22개소에 대해서 1월 12일부터 1월 20일 9일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평 1, 2, 4 지구는 1월 19일 날 서울시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공사장 그 주변 집안 침하 균열, 주요 구조물 변형 균열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두 건의 그 가벼운 사항이 지적되는데 바로 사업주에게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광화문 촛불집회 관련 대형 차량 노점 계도와 단속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13차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집회 인원으로 대형 차량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질서 있는 집회에 시민 통행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계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기업형 대형 차량 노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체증하여 1회차 위반 차주에게는 계도 위주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두 차례 연속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먹거리 노점의 필수품인 전기 발전기 8대를 강제 소각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항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 노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저감 추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의 정비, 그 다음에 제한속도의 하향,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시설적 운영적 개선을 예측을 마련해서 어린이 등이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의 목표는 아동친화도시 그 종로구 구현을 위한 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 현황은 39개의 보호구역과 48개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그 관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전수조사를 하고 그 보호구역의 그 제한속도 하향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로 해양경찰서에 그 교통규제 심의를 받겠습니다. 3월부터는 그 보호구역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옐로우 카펫, 노면 표시,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과색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중앙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그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내일 4시 그 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예, 동장님들은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비상진료 대책에 대해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개소, 당직의료기관 8개소, 약국 30개소를 운영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진료의료기관과 문연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보건소 비상진료관을 편성하여 재난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노 돌봄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동네 마실 운영 사업에서 교남동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교남동에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서로 친구가 되어 상호간에 돌보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동네 마실을 운영합니다. 저희 동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이 18%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급증에 따른 자살률 증가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높은 단체들과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으로는 금년 3월부터 11월 중 총 5회 실시되며 동주민센터 또는 우리 동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행촌 공터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으로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전문가가 건강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병원, 교회, 관공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돕는 마을 어르신 돌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정서적 치유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신일 동장입니다. 우리 동 그 청사 공간 개선 공사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는 지난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그 8월 달에 그 첫동 사업과 관련 민원실과 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그 복지 3당실의 그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문서고의 누수, 그 다음에 그 비상 대기를 위한 직원 휴게실이 부족하고 아직도 그 청사 내부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공사를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그 복지 상담실 내에 그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청사 외부 CCTV 설치, 직원 휴게실 조성, 문서고 등의 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970여만 원으로
어제 공사를 시작했고요. 구정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동전 모금학 배부를 통한 건강복지망을 만들기에 대해서 동의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기부를 마련하고 작은 실천이 큰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건강복지마을 만들기는 전념되고 있습니다. 기획 방향으로는 상업 및 주거가 혼합된 동 특성에 따라 상가 자영업자의 마을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시드머니가 모여 건강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한 복지금 형성, 건강한 환경 속에 생활하는 이웃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배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금년 1월 19일 통일동 지역사회보장협회에서 사랑의 동전 모금한 100개를 상가, 자영업자 및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여 건강복지마을 만들기 위해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자원관리는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기부행사는 기부를 먹고 자라는 나무에 인증사진을 달아 홍보하고 기금관리는 통일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마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면은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도지문 뉴타운 입주 대비해서 지난주에 총장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책경과장께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유관부서장님들 하시는데 28일날 입주니까 한 2월 20일쯤에 합동 현장 점검을 꼭 한번 하십시다. 예? 현장 상황실 운영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또 우리 구 합동으로 해서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에서 이제 부구청장들 또 시에 관련 실국 본부장들 회의를 해서 아마 조만간 전파가 될 건데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재정 조기 집행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의 안전,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제 현장들을 쭉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그 낙원동 사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또 다른 건축주택이 주로 주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현장은 일제 점검한다고 하는데 일제 점검 맨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타겟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설 명절도 있고 또 뭐 어찌어찌 보내다 보면 뭐 입춘 지나고 하다 보면 또 해빙기도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2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오다 눈이 많이 왔죠. 우리 도로과장님이 아마 지금 상중이라고 못 나오셨는데 우리 제설 관련 우리 동장님들 물론 제가 이제 밤에 가끔 잠을 깼어요. 그 밴드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을 지키는 수호신들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의 또 직원들, 또 건설국의 직원분들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매주 토요일이면 괴롭죠. 우리 촛불집회 때문에 총속과와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의 노점상 관련 부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 그칠지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이번 설 연휴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동안 좀 재충전을 하시고 또 설 연휴 끝나면 또 그 철저하게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국장장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금년에 각동 신년인사회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년인사회를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 치하하고요.
한두 군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해주실 것을 대단히 부탁드리고요. 신년인사의 동안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능하면 또 그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할 때는 충분한 사유를 좀 잘 설명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실 걸 다시 부탁드리고요. 자,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나 교통, 주차, 그리고 의료 분야 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과 또 비상연락체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안한 국정 속에서 또 물가까지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서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 특히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쪽방 주민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각 동장님들은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고 또 복지파트에서도 혹시 빠진 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임에도 부득이하게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청렴한 명절 보내기 그리고 건전한 공직문화 실천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